바로 이번 2022 IMS 국제학술대회 동지 중에 예루살렘과 문명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지중해지역원 원장 윤용수 교수님의 폐의사가 있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6시 다 돼가는데,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컨퍼런스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중해 지역원 교수님들께서 연구해 오신 연구 성과의 발표의 성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연구는 올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연결될 거고, 또 지중해 지역원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문명교류학으로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와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려는 노력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지중해학을 하는 곳이 사실 저희가 거의 유일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 하두식 교수님도 만났는데, 일본에서 그 Mediterranean Studies가 최근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니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 양지역, 양 기관 간의 그 협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 say, we also hope to continue our academic cooperations between our institute and your side. Okay? Yeah. 예,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저기 차세대 선생님들, 김준 선생님, 이동열 선생님, 그다음에 영진기 선생님, 최 선생님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분들 노력 덕분에 오늘 학술 대회가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또 학부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좀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국제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